제가 요즘 영상을 안 찍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할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바빠도 좀 탈이네요. 영상도 못 찍고. 어? 이 뭐야? 차 바꿨나? 처음 보는 차네? 처음 보는 차네? 야, 티블로? 이사 오셨나? 네, 하필 티블로야. 에이. 간만에 세차를 좀 하네. 뭐 세차 영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아,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우와, 만 땅이야? 아이고. 검사가 많이 밀려있네. 사고도 많이 밀려있고 원 사고 차가지고 많아. 아, 그래요? 아이고, 아, 사람도 없고 손님도 없고 빈 차는 많고 일반 차도 많고 2월달 매출도 많이 줄긴 했는데 원래 없는 달이니까 뭐. 2월달까지는 조금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3월달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고. 그나저나 웬 양아치들이 이렇게 많어? 응?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다는 분들 중에 너나 잘해 뭐 이런 것까지 올리냐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잣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평균적으로 양심 있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두고 보라고?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냐고, 양아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아, 조용하네.
바라보고 가는 을지로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와봅니다. 을지로. 야, 그동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을지로를 그렇게 많이 오고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을지로에 없었어요. 차 빠져주니까 앞으로 가고. 제가 최근 거의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 영상 올린 지가. 나름대로 개인 일정이 조금 바빠서 영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컨텐츠가 바뀌지 않을까. 일단 두고 보시고요. 아, 경제 파탄에 물가는 엄청 올랐고. 야, 이거 택시 요금 안 올랐으면 참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응? 완전히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투표 잘해야 돼. 아,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난 서울대 나오면 다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 꼴 안 당하려면 얌생이 짓 하지 말고. 땡큐. 카드로 결제하시고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압달라. 파일럿. 자, 오랜만에 고속버스 터미널. 광고만 준비하고 손님은 없고.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없다고 손님을 승차장에 하차시키는 경우, 또는 택시 하차장에서 손님을 태우는 행위, 엄연히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걸리면 차대입니다. 차대. 신고당하면 벌금 못 씁니다. 벌금. 과태료. 얼마? 무지하게 비쌉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고를 찍는 건지. 야, 이거 오랜만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왔는데 손님도 없고. 참. 아이고,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이거 겨울은 다 갔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춥진 않으니까 금방 녹겠지만은. 야, 2023년도, 24년도 겨울은 눈이 많이 오네. 눈이 많이 와. 아유. 야, 씨. 어휴, 힘들어.